You know nothing, Jon Snow. Whoa. 신기한 거 뭐? 와. 이거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스포일러 조금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 여러분들.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엄청나게 큰 박스와 함께 이렇게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브릿지웨이의 쿼터 스케일 스태츄 왕좌의 게임 존 스노우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좀 큰 박스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데너리스, 네, 같은 스케일의 네, 블리츠웨이 앤 프라임 콜라보 데너리스를 하비킴과 함께 라이브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때 언박싱 할 때 박스가 막 세 채나 돼가지고 네, 조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존 스노우, 철왕좌에 앉은 존 스노우는 이런 식으로 한 박스, 물론 크긴 하지만은 한 박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박수 한번 주세요. 더 크게! 제가 블리츠웨이의 공식 앰버서더가 됐습니다! 홍보대사 이런 거, 앰버서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블리츠웨이 실물 한번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네, 후니버셜 스튜디오로 이제 오셔서 네,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운이 좋으면 프로토타입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컴온 컴온! 그리고 뭐 이거 사실은 이제 뭐 전시를 이렇게 해놓다가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뭐 내 거 되는 거지? 제가 뭐 홍보대사가 됐다고 해서 절대로 뭐 막 무조건 좋다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뜯어보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테니까 예,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열어보기 전에 가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데너리스가 쿼터스케일 용 3마리 포함을 해서 179만 9천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철왕좌에 앉은 존 스노우는 129만 9천원, 네, 5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이거 지금 데너리스랑 막 양쪽에 같이 전시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빨리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기 전에 잠깐만 박스 보여드려야지. 네, 얼굴이 요게 지금 보니까 네, 피규어로 추정이 됩니다. 요게 보시면은 그 왕좌의 게임 포스터에 존 스노우가 이렇게 철왕좌에 앉아있는 요 모습을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는 존 스노우가 철왕좌에 앉지 못합니다. 데너리스만 앉게 되잖아요. 이 팬들이 그 염원을 담아서 블리츠웨이에서 또 요렇게 철왕좌에 앉은 모습을 또 표현을 해줬다고 해요. 요렇게 옆으로 보면은 아, 철왕좌. 그 다음에 뒤편으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아, 전체적인 모습. 아, GOT Game of Thrones 포스터에 있는 이 모습 한번 실제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왜 이렇게 스튜디오를 좁게 만들어놨지? 조금 더 크게 만들걸. 이렇게 큰 거 올 줄 알았으면. 아, 루프코스터처럼 밖에 나가서 했었어야 됐나? 지금 거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죠? 여기 철왕좌 통째로 그냥 그저 분리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쪽 편에 존 스노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 롱클로우도 하나 보이죠? 자, 일단 한번 꺼내봅니다. 오, 조심조심. 야, 이거 진짜 개무겁습니다. 아, 이 철왕좌 한번 앉아보고 싶은데 쿼터 스케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웅장하고 네, 아주 세부적으로 표현들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센터 쪽 이렇게 보시면 칼들이 이렇게 의자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표현들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네, 사이드 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칼들이 휘어져서 사이드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철왕좌 뒷부분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사실은 사면에서 볼 수 있는 장식장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금장은 데너리스와 완벽한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 금장 자체가 또 패밀리 룩 디자인으로 같이 요렇게 뒀을 때 잘 어울리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데너리스 앉을 수 있을까요? 이따가 한번 앉혀볼게요. 와, 요거 투샷도 기대되지만 철왕좌에 앉은 데너리스
호환이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모르, 내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돼. 그리고 요렇게 안쪽, 네. 갈치 포장 같은 데에다가, 네. 냉동 포장에 존 스노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쿼터 스케일이지만 앉아있어서 크기 자체가 막 커 보이진 않네요. 여기 일단 앉혀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칠이 좀 잘 된 느낌? 페인팅이 뭔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망토도 안 했고 칼도 지금 예, 밑둥이 없습니다. 칼날이 없는데 포스는 있죠. 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갑옷 앞에 양쪽에 그런 늑대 문양 서로 마주보는 것들도 표현이 돼 있고 뭔가 빛바랜 정말 가죽 느낌이 조금 나는데 네, 실제로는 네, 스태츄 딱딱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묶어져 있는 요런 벨트 느낌을 표현을 해줬어요. 요렇게 움직여집니다. 네, 등판도 요렇게 반대편 등 쪽 옆구리 쪽은 요렇게 그 나이트워치의 사령관이었던 이제 그 모먼트가 존 스노우한테 줬잖아요. 나이트워치 들어갈 때 이게 진짜 이 세계관에 몇 대 없는 발라리아 강철검이죠. 이걸로 그거 그 화이트워커 때려잡잖아요. 어우 너무 스포일러인가? 실제로 이 표정 자체를 굉장히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이 존 스노우의 얼굴은 사실 고민이 많고 좀 우유부단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약간 우수에 차서 좀 뭔가 슬픈 느낌.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스노우의 얼굴 네, 더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눈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십시오. 네, 이 턱 수염 표현들도 너무 좋고요. 왼쪽 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난 빨간 상처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죠? 데너리스에 비해서 또 약간 또 요 친구는 약간 또 색감이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의 느낌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망토 한번 걸쳐줘야죠. 존 스노우 하면 또 요 망토. 제가 3-0 이제 6분의 1 스케일러도 갖고 있는데, 네. 확실히 또 이 액션 피규어 6분의 1과 이 스태츄 4분의 1이랑은 또 느낌이 좀 달라요. 보시면 망토 요렇게 X자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두르면은 허리 쪽 뒤쪽으로 가서, 네. 요런 식으로 벨트를 착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이제 털 부분이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또 잡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망토를 하니까 딱딱해 보이는 스태츄를 뭔가 실제 더 사람처럼 질감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철왕자의 높이 자체가 60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압도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자의 게임의 하얀 늑대, 네, 까마귀 공 우리 존 스노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2011년 4월에 시즌1이 시작되고 2019년 4월까지 그 8년에 거쳐서 매년 네, 시즌8까지 나오면서 왕자의 게임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왕자의 게임을 안 봤다 하시는 분들은 시즌 이제 막바지에 가면서 뭔가 약간의 그런 용두사미 느낌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네, 이 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너리스와 투샷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둘이 뭐 연인이었다. 어우, 스포일러. 이거 블리츠웨이 본사 사람들도 몰랐을걸? 된다.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 시즌 마지막에 그 의상은 아니에요. 고증은 안 맞지만 그래도 되네? 발도 거의 맞다고 싱크로율. 더 걷으면 안 돼 여기서. 그 데너리스는 이렇게 명판이 있어요. 게임 오브 스론스. 근데 요거는 그 명판은 따로 없네요. 아무튼 대박이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But winter is coming.